김치 다대기는 저희가 다 만들고 있는데 됐습니다. 힘들죠. 근데 숯불에 이렇게 녹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. 저희가 사용하는 당육수를 이제 끓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45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. 아, 네, 지금 저희 가게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에그마요 만들고 있습니다. 주말에는 에그마요 저희 매일 이 정도 양을 만들어야 됩니다.
김치 다대기는 저희가 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파김치 다대기입니다. 파는 한 번에 다 넣고 무치면 잘 버무려지지가 않아서요. 골고루 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무치고 있습니다. 여름에는 날이 더워서 한 이틀 정도 숙성하고 있습니다. 지금 소금 닭갈비 절이고 있습니다.
고추장 닭갈비에 들어가는 고추장 양념입니다. 이거는 숙성시킨 양념장입니다. 1차적으로 오븐에서 굽고 그 다음에 훈연을 한 다음에 숯불에서 마지막으로 구워서 나가고 있습니다. 이제 다 됐습니다. 저희는 두 번 구운 참숯을 쓰고 있습니다. 닭갈비에다가 집불 훈연을 하는 과정입니다. 힘들죠. 근데 숯불에 이렇게 굽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.
닭갈비 나왔습니다.